2015년 10월 26일 월요일 저녁 8시 일본 히노시의 다카타산에서 10살의 초등학생이 기이한 모습으로 죽은 채 발견됩니다. 아이는 산의 30도 경사 부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이의 목은 1.5m 떨어진 나무에 줄로 묶여있었고 양손과 양발 또한 묶인 채였죠. 양손은 몸 뒤로 묶여있었으며 아이는 옷을 전부 벗은 상태였고 옷은 아이 근처에 가지런히 놓여있었습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였죠. 즉 목졸림으로 인해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타살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 아이의 옷을 벗긴 후 신체를 제압하여 죽인 것 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나 경찰은 타살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고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양손과 양발이 묶인 채로 목이 졸린 상태였는데 말이죠. 경찰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사체에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다. 강제로 묶였다면 저항은이 있어야 하는데 저항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주위의 발자국이나 타살 흔적 등 제3자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아이의 옷에서도 다른 사람의 DNA는 나오지 않았다. 다카타산은 밤에 사람들의 통행이 적은 곳인데 사건 당일 다카타산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다. 즉 아이가 혼자 산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정적으로 손발에 묶인 끈이 느슨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손발에 묶인 끈이 느슨하다는 것은 손과 발을 혼자서 묶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옷을 벗고 나무에 줄을 메고 목에 줄을 감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자신의 양발을 묶습니다. 양손은 입을 사용해 감고 양손으로 줄을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끈이 느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손을 다리 아래로 통과시켜 손을 등 뒤로 위치시킵니다.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아이가 콩콩발로 30도의 경사면으로 뛰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었죠. 역시나 이러한 결론에 아이의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욕조에 빠져 익사하는 게 힘들듯 30도의 경사는 기어서라도 올라갈 수가 있어 스스로 목이 졸려 죽기는 힘들며 부모님은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죠. 2015년 10월 26일 사건 당일엔 학교가 쉬는 날로 아이는 오전 11시부터 나가서 놀다 온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6시가 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자 부모님이 경찰의 도움을 청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저녁 8시 다카타산에서 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날 또한 아이는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고 나갈 때 또한 해맑았다고 하죠. 그리고 아이가 끈을 산 입수처가 파악이 안 되며 아이의 주변엔 유서 또한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슈타이너 학교라는 곳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초등학교가 아닌 전교생이 160명밖에 없는 소규모의 대안학교로 진정한 자유를 탐구하는 인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교였죠. 학교에는 시간표와 교과서가 없었으며 시험 또한 없었고 이곳은 원예, 연기, 그림 등 예술적인 교육이 중심이 되는 학교였습니다. 그러한 학교의 특성으로 학교 내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 같은 것도 없었고 아이는 친구들과 잘 노는 밝은 성격이었다고 하죠. 학교 관계자는 사건 전날인 10월 25일 학교에서 하는 문화제에서도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러한 자유를 중시하는 학교에 다니며 인터넷이나 게임, TV 등의 매체 또한 접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 아이가 쌀쌀한 저녁에 옷을 다 벗고 타살 같은 모습을 자신이 꾸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다카타산은 게이오선 다카타 후도역에서 가까운 주택가 안에 있는 높이가 126m밖에 되지 않는 언덕 같은 뒷산이었습니다. 그 산은 아이가 자주 놀러가던 곳으로 그런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획을 세운 제3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현장에서 제3자의 흔적이 안 나왔다고 정말 그곳에 누가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기에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모습. 이러한 히노시 초등학교 4학년 사망사건은 경찰의 결론에 수긍하지 못하고 많은 가능성들이 제기되며 추론만이 무성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학교가 거론되었습니다. 경찰의 조사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전제로 둔다면 아이는 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목숨을 끊게 되었냐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모습의 배경은 자신의 무력감을 나타내고 싶었다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함에도 남겨질 부모님에게 죄책감을 덜고자 타살로 꾸민 게 아닐까 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기는 무엇일까? 여기서 학교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앞서 말했듯 아이가 다닌 슈타이너 학교는 정원이 160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의 학교였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서로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런데 선생님이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말하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게 누구냐라는 반응이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사건 발생 1년 전에 이사를 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있었지만 학교 학생들이 죽은 아이를 몰랐던 건 이 슈타인 학교가 특이했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슈타인 학교는 초등과정부터 고등과정까지 12년간 전부 교육이 가능한 학교로, 의무교육으로 인해 학교를 배정받아도 이 슈타인 학교에 다닌다면 슈타인 학교의 출결이 배정받은 학교로 넘어가는 형식이었습니다. 즉 정식적으로는 배정받은 학교에 재적 중인 것이나 실제로 다니는 학교는 슈타이너 학교라는 것이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가 배정이 되어도 고등과정까지 전부 슈타이너 학교에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한 아이도 재적 중인 학교는 희노시립 윤덕초등학교였으나 슈타이너 학교에 다니며 출결 상황을 원래 재적 중인 학교로 보내고 있었죠. 이 학교는 자유를 중시해 출결 또한 여타 학교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 때문에 이사를 온 지 1년이 되었음에도 학교 아이들이 사망한 아이를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학교의 특이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교육 소개 부분에 특이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문제가 된 것인지 학교 소개에는 크게 이상할 게 없는 내용들이 담겨있지만 일이 터지기 전 학교 소개에는 이러한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자아가 자연과 우주를 이어가면서 사람과 연결되어 모든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자연과 우주와 인간의 자아 연결, 우주와의 연결이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사이비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었죠. 인터넷, 게임, TV에 노출이 안 된 10살의 아이가 본 적도 없는 이러한 모습을 혼자서 생각해내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 교육에 해답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죠. 학교가 수상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는 사건의 은폐였습니다. 따돌림과 괴롭힘은 어른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을 때가 많다. 아이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그날 산으로 불려나갔으며 학교 아이들의 협박으로 인해 이런 모습이 되었다. 봉급생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키는 대로 따르며 당한 아이의 몸에 저항은 같은 상처는 나지 않았다. 그리고 괴롭히던 아이들 중 고위층 자제가 있어 경찰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에도 자살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경찰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세 번째의 가능성은 면식범의 완전 범죄였습니다. 범인은 아이와 친한 사람이었고 아이에게 놀이를 제안한다. 놀이를 가장해 아이가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순순히 자신의 몸을 묶게 만든다. 그렇게 아이의 몸에 상처가 남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 범인은 장갑을 끼고 있었고 아이가 몸을 다 묶자 빠르게 나무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겨 아이를 살해한다. 갑자기 당겨진 줄에 목이 졸린 아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다. 비도 오지 않은 날로 바닥에 흙이 딱딱하거나 풀이나 낙엽 등 기타 요소로 인해 범인의 발자국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이죠. 지금까지 본 가능성들은 정답이 아니며 사건이 화제가 되자 줄지어서 나온 추론들일 뿐입니다. 아이가 왜 산으로 들어가 나체로 손발이 묶여 목이 졸려 죽게 된 것인지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죠. 희노시 초등학교 4학년 사망 사건은 이렇게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는 사건으로 아직까지 많은 추론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경찰들의 결론대로 극단적인 선택이 맞았을까요? 답은 죽은 아이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